자, 원을 한 바퀴 굴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원의 둘레하고 일치하겠지? 둘레하고. 근데 원둘레가 반지름 2니까 여기가 4파이란 말이야. 그래서 일단 이게 4파이야. 근데 이제 뭘 이용할 거냐면 요 원이 다시 x축과 접한다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이용을 할 건데, 자, 중심하고 그러면 요 중심을 딱 이렇게 이동이 된 거잖아, 지금. 그러니까 이동이 됐기 때문에, 자, 이것도 무슨 이동이 된 거냐면 평행 이동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요 중심과 요 중심 사이에 뭘 알면 되냐면 기울기와 길이를 알면 돼. 근데 길이는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.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알아. 왜냐면 요 L의 방정식은 접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AX 플러스 BY는 4라고 세울 수가 있고, 그럼 여기서 이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지.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 걸 알고 길이가 4파이인 걸 아는 상황인 거야. 그럼 니나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작도를 하는데, 이거 봐봐. 근데 내요 실제 길이가 반지름이 2니까 2인 거 알거든? 그럼 요 실제 길이도 알아.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16파이 제곱 마이너스 4 루트니까, 요 길이 얼마가 될 거냐면, 2가 튀어나오면 2의 루트 4파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럼 뭘알수 있냐? 자, 여기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bk라고 두면은 여기를 ak가 될 거고, 여기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 k가 될 텐데,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원위의 점이니까 이게 4가 되겠지. 그래서 이게 2k야. 그에 따라서 2k가 4파이야. k가 2파이가 되겠지. 그럼 끝이지. 요 k가 2파이인데 ak가 지금 2인 거에서, 그럼 a가 a 곱하기 a가 파이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b는 여기 나와 있잖아.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k가 2 곱하기 루트 4파이 제곱 마이너스 1이었던 거에서 k가 지금 2파이인 걸 알았으니까 약분하면 결국은 B는 파이분의 마이너스 루트 4파이 제곱 마이너스 1. 자, 요렇게 찾아주면 되겠지.